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5월은 여러 행사가 많은 달이죠. 카네이션도 물론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카네이션은 살짝 흔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역시 감사의 뜻을 가진 다할리아를 골라봤습니다. 다할리아 품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는 통통하고 귀여운 구 모양의 다할리아를 그릴 거예요. 먼저 스케치한 다할리아 위에 초벌칠을 해줍니다. 콩 모양의 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 모양의 덩어리감을 잡아주면 됩니다. 밝은 부분은 연한 분홍색, 어두운 부분은 빨간색 계통으로, 중간 톤에는 노란색, 오렌지 색들로 칠해주고요. 꽃의 수술 부분에는 보라색, 갈색 톤들로 칠해줍니다. 동그란 덩어리가 나오면 다시 꽃잎 하나하나씩 묘사를 해주면서 톤을 올려주면 돼요. 중요한 점은 꽃잎 하나하나에 밝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남겨주어야 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초벌칠했을 때 은은한 색감을 올려줬으면 빨강색과 오렌지색의 유혹적인 색감으로 그려주시면 이쁜 다할리아가 완성될 겁니다.
밝은 부분을 그릴 때도 항상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수채화에서는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면 사실상 그 그림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꽃잎 하나하나 그린 게 좀 짜증날 수 있지만 완성된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그리면 차분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꽃이 모여있는 가운데 부분은 보라색의 꽃잎들로 모여져 있는데 저는 형광 색깔인 오페라와 보라색을 조금 섞어서 신비로운 느낌으로 연출해봤습니다. 안 한 부분이나 조금 완성이 덜 된 곳, 그리고 외곽 부분을 마무리해주면 그림이 완성이 돼요. 주위에 감사를 전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직접 그린 꽃그림 카드를 전달해주면 무척 좋아하실 것 같네요. 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번 어버이날 설문조사에서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라는 질문에 돈이 1위를 차지했다며요.